가기 전에. 이거 오늘 프로포즈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요? 이거 엄마 오빠 뽑으셔야 돼요. 아 이거를 타블로시, 네. 타블로시가? 아 이거 많이. 오, 타도 김영화. 김영화는 각성하라. 사과하라. 이게 영화군이에요? 네, 여장 있을 때 장면. 네. 너무 이쁘다. 티! 티! 왜 불렀냐? 야, 너 나랑 친구 맞냐? 친구 맞지. 아우 나 생각할수록 네 만난 거 너무 싫어. 진짜 후회돼. 나도 후회돼. 나도 후회돼. 아 왜요? 아 왜요? 야. 너 그때 나 맛있는 거 사준다고 패밀리 레스토랑 데려갔지? 어. 나 엄청 기대했다 진짜. 어? 야 그리고 그때 우리 5만 원 넘게 나왔어. 야. 야 너 돈 많은 거 했어. 근데 너 그때 뭘로 계산했냐? 5,000원짜리 문화 탑승권 10장만 계산했잖아! 야! 야! 어? 장난 아니야, 어? 어쨌든 오, 내가 산 건 맞잖아. 어, 그래 샀어. 딱 상품권 어? 10장 꺼내더니 나니야, 내가 소심해서 그러는데 네가 계산 좀 주면 안 돼? 기억 안 나냐? 네가 계산 좀 주면 안 돼? 기억 안 나냐? 어쩔 수 없이 내 계산했지! 야! 너 그때 내가 얼마나 창피했지 네가 아냐고! 어쨌든 너 맛있게 먹었어. 어 뭐?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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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었으면 됐지. 먹었어. 왜 지금 와가지고 난리야. 스테이크 먹으면서 어느 누가 5,000원짜리 탑승권 10장 내냐고. 이 소심한 놈아. 어? 안 그래? 이 소심한 놈아? 나 이거 소심하다 그랬냐? 어 소심해. 이 몸이 더 소심하거든? 야. 소심해. 이 몸이 더 소심하거든? 야. 아유. 어? 아유. 어? 그 대신 너 풀어 사과해. 나 너한테 왜 사과하냐? 당하는 건 내가 많이 당하잖아. 네가 뭘 당해? 맨날 나 때린 거 기억 안 나냐? 네가 잘못을 하니까 내가 때리지. 내가 잘못 없는데 널 왜 때리니? 야 이건 모자지간의 대화인데요. 너 하나만 더 말하자. 뭐 말해봐. 너랑 나랑 사귀냐? 분위기 묘해집니다. 야. 내가 너 가진 거랑 왜 사귀냐고. 그래 내가 왜 너 따위랑 사겨. 너 나랑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어. 그러다가 애들이 오면 어떡해? 어? 어깨 동무하고 어? 팔짱 끼고 안 그러냐고! 어? 안 그러냐고! 사람이 볼 때만 영화학생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친한 척 하는 건가요? 얘요? 저한테 막 마사지도 해달라 그래요? 이상하다니까 진짜? 이상하다니까 진짜? 아니요! 아니요! 몸 마사지 말고 얼굴 마사지, 얼굴 마사지. 근데 얼굴 왜 빨개지는데? 아 그 정도는 친구끼리 해줄 수도 있지 뭘 그래. 야.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뭐? 일로 와봐. 와, 네가 와. 일로 와봐. 뭐? 일로 와봐. 와, 네가 와. 네가 와. 네가 와. 방은 맞는다. 저기요, 은행 유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와는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네가 와. 네가 와. 와. 이거는 안녕이야. 네. 나니양은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까? 네, 여기 어깨 코딱지 좀 묻히지 마. 뭐해? 제 옷에 지금 집에 몇 개가 왜 코딱지가 붙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장롱에 가면 내가 아 그게 왜 진짜 안 봐. 조용히 해! 내가 오래전부터 예, 예. 장롱 밑에 코딱지를 하나씩 붙여놓거든. 아, 오! 오! 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어쩐지 콧구멍이 유난히 컸어.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왜? 아, 어땠대요? 야, 유난히 나는 할 말 없는 줄 아냐? 아니야 하지마. 저 이제 사과할게요 얘한테. 야 너 그때 야, 미안해. 너 바닷가에서 영화. 있었던 일 몰라? 뭐? 너 바닷가 놀러 갔을 때 어. 점쟁이가 나 나중에 커서 돈 잘 벌 거라고 하니까 너 뭐라 그랬어? 몰라. 너 나한테 결혼해달라고 졸랐잖아. 야! 아, 야! 결혼해달라고 졸랐잖아. 야! 아, 야! 빈말이잖아 그건 그냥 해본 소리라고. 아니 그니까 빈말이건 뭐건 간에 한마디 여... 하고 싶은데 네네. 예. 너 나 좋아하냐? 저 얘랑 사귀죠? 그럼 저 엄마한테 쫓겨나요. 나도 호적 파야 돼. 어 그래? 아 그렇네. 제 생각에 두 분이 싸우는 게 그 애정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야 역시 아이비 씨 날카로워요. 마지막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과 한 마디씩 하세요. 마지막. 너한테 잘못했던 거 잘못했고 근데 너도 사과해라. 우리 난이 학생도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저는 하나 먹을 거 하나 줄게 얘한테. 아! 어, 우리 영화 학생한테? 네, 하나밖에 네. 없던 건데 먹어라. 너도 이야. 두 개 있는 것을 서로 바꾸는 것을 장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 있는 것을 서로 나눠 가진 것은 우정이라고 하죠. 이 두 학생 이렇게 하나 가진 것을 나누었듯이 오래오래 하나 가진 것도 나눌 수 있는 우정이 있는 두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2학년 13반 임동규 너 나와! 지난 겨울 1년 전이야 나 기억해? 몰라. 1년 전 몰라? 너 몰라? 너 왜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왜 몰라? 아. 왜 몰라? 몰라 너 지난 겨울 이네 저기요, 진짜 죄송한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뭘 알아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지난 겨울 이빨 사이로 침이 흐르면 침이 얼 정도였어. 그때 너가 나 불렀지? 불렀잖아 니네 집으로 고기 구워먹자고 불렀어. 근데 네가 한 행동은 뭐야? 내가 뭐 니네 집에 갔더니 고기 구워먹자고 내는 돈이 얼마냐고. 돈이 그거밖에 없었어. 500원? 그래 500원 그래 내가 500원 니 받았어. 나도 내가 500원을 꺼냈지. 고기를 사러 갔어. 아줌마께 아줌마 1000원어치 고기 주세요. 안 주겠대. 내가 그래서 뭐라 그런 줄 알아? 아줌마 그람수로 재서 주세요 이러니까 그게 얼마큼 나는 줄 알아? 요만큼도 아니야. 요만큼의 반이야. 그걸 누구 코에 붙여? 같이 먹었으면 됐잖아. 그래 좋다. 니 어디로 갔어? 너 먹으러 어디로 갔어 우리? 뒷산. 뒷산 어디? 용화사. 용화사? 용화사 그 거기 어디야? 거기 어디야? 절. 절이지? 절에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갔어요. 이 사람들이 대략 이만큼의 고기를. 너 근데 너 갑자기 고기 구워먹을 장작이 없다고 장작 패러 가자 그랬지. 주스러 갔지. 주스러 갔어? 그래 주스러 올라갔지. 근데 네가 하는 행동은 뭐야? 내가 뭐? 네가 나 VS프로 밀어서 나 죽일 뻔했잖아. 나 죽일 뭐? 야 내가 너 이렇게 밀었어? 이러냐고. 내가 너 이렇게 밀었어? 이러냐고. 이러냐고. 고기 참 그게 장작 구해서 나 생명 걸고 그렇게 구해서 맛있게 먹었지? 먹었지. 근데 네가 또 나 몰래 사온 그 고구마 어디서 왔어? 내 돈으로 샀어. 그 돈이 어디서 왔냐고. 500원밖에 없다 그랬으면서. 너 때문에 쓰기 아까워서 내가 꼼쳐놨다. 어? 나 때문에 쓰기 아까워? 어. 그러면서 고기 구워먹자고 불러? 야 맛있게 먹었잖아 같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는다고 진짜? 맛있게 먹었다 그랬어? 그래 장작 사이로 고구마 집어넣어서 구운 건 잘했어. 근데 그 불똥 튀기는 그 고구마 너 그거 들고 어떻게 했어? 너 먹으러 줬잖아. 던졌어 안 던졌어? 안 던졌어. 뭐? 안 던졌어? 어 뜨거워 떨어뜨렸잖아. 떨어뜨렸어? 그래 어쨌든 너 일로 굴러왔지. 내가 고기 굶먹고 있는데 일로 굴러왔어. 가랭이 사이로 못 봤어. 못 봤어? 어 못 봤어? 어 진짜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냐고? 봤어. 코트 입고 있었어 코트. 근데 코트가 땅에 가려져가지고 코트 사이로 굴러가서 코트에 불 붙은 거 맞지? 붙었잖아. 붙었지? 어. 난 그것도 물론 구워먹고 싶어. 근데 구워먹고 싶어. 근데 내 발꼬락 끝부터 내 머리까지 열기가 달아오르더라. 그래서 내가 고개를 위로 젖혔지. 그러니까 내 머리 사이로 열기가 신세기 막 올라오더라. 너 그거 보고 어떻게 했어? 불 꺼지려고 했잖아. 뭐? 그래 꺼질지 당연히. 또 꺼질 노력했대요. 예. 또 노력했대. 네. 노력했어? 어. 노력해 진짜? 어. 노력했다고? 어. 어떻게 꺼냈어? 발로 밟아주고 그냥 까졌잖아. 오. 어? 나 근데 불보다 이 발맛이 더 뜨겁어. 자 이거 이게 그 유명한 영화사 코트 방화 사건이군요. 야. 왜? 너 내가 코트에 불 붙어서 네가 꺼주는데 불 끌려고 날뛰다가 옆에 영화사의 전설 그 돌탑 내가 그거 훔쳤는데 어떻게 했어? 네가 했지 내가 했냐? 왜 내가 했어. 내가 했는데 그 돌탑 이게 끝이 아니냐. 저쪽 끝에서 반짝반짝 거리는 게 뭐가 다가오기 시작했어. 너 그거 보고 어떻게 했어? 도망가야지. 도망가? 아! 도망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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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쳤다고 얘기했는데 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달려가서 그냥 부딪힌 거예요. 저 학생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 아 그래서 그 빨간불이 다가왔는데 뭐가 도망가? 여기 뭔지 알아? 뭔데? 뭔데? 스님이셨거든? 아니 근데 왜 스님이 빨간불이 깜빡거려요? 용화사예요. 예. 전등이 켜져 있어요. 네네. 그게 멀리서부터 달려오는데 이제 착시 효과로 반짝반짝 보이는 거예요. 아 반사되셨군요. 반사. 왜? 너 그때 진짜 도망간 거 진짜 너무 나쁘다 진짜. 나 스님이 나 스님이 따라오는데 등에 부름 붙었지. 도망가야 되지. 내가 진짜 한 마리에 불사조가 된 줄 알았어. 진짜 도망가. 불사조가 불사조가 된 줄 알았어. 근데 너 그것까지 좋았어. 너 내가 스님한테 잡혀가지고 절 200번 하고 내가 그 돌탑 다시 세우고 내려왔어. 내가 정말입니까? 정말 절 200번 하고 네. 그 돌탑 다 세웠습니까? 다 세웠습니다. 너 내가 다리 떨면서 니네 집에 갔어. 다리 떨면서 니네 집에 가서 너 임동기 너 왜 여기 있어? 너 뭐라 그랬어? 집에 있었지 그냥. 집에 있었어? 그래, 아니 도망갔으니까 집에 있어야 돼. 그냥 있었냐고. 고기 먹었다 왜. 고기 먹어? 고기 먹었어? 고기 왜? 먹어? 고기 먹었어? 고기 먹었어? 너 친구 등에 불이 붙었는데 고기가 넘어가? 아 그건 네 알바 아니고 일단 세 배를 채워야 되잖아. 그게 못 끊어서 넘어가? 맞지. 너 친구 등에 고기 먹는 거냐? 친구 등에 고기를 구워 먹을 어쩌라고 나한테 어쩌라고 뭐 어쩌긴 사과해야지 싫어 왜 싫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싫는데 저기요 저기 왜 싫어 가까이 가지 말아요 다가오지 마세요 형규군 사실 친구 혼자 산 위에 남겨두고 온 건 미안한 거잖아요 나무에서 민 거 실수가 아니고 그냥 고의였고 그건 좀 미안해 그리고 고구마 솔직히 내 손 뜨겁잖아 그러니까 미안해 한마디로 미안해 동시에 그럼 두 분이 사과해야 될 부분 앞을 보시고 동시에 사과 따라하세요 저를 용화사에 빨리 따라하세요 용화사에 용화사에 스님 스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기 구워 먹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해요 고기 구워 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탑 쌓으셨던 돌탑 쌓으셨던 수많은 분들 수많은 분들 그것 저희들 짓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죄송합니다 하세요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랑 친하냐? 아니 야 나도 너 얼굴이랑 이름밖에 모르거든 근데 왜 너 자꾸 나한테 친한 척하냐? 내가? 그래 너한테? 어 친한 척을? 어 왜? 내가 아니야 친한 척한 네가 알지? 야 누가 들으면 진짜로 내가 너한테 친한 척한 줄 알겠다 야 시험 기간에 너 맨날 나한테 친한 척 하잖아 너 저번에 일본어 공책 빌려달라고 문자까지 보냈잖아 야 친구끼리 좀 보여주면 안 되냐 그런 거? 너 나랑 친구 아니라면서요 아야 그래서 결국에 내가 보여줬어 안 보였어? 안 보였지 그럼 된 거네. 근데 뭘 따져. 야 당연하지. 내가 빌려주면 너 혼자 그것만 달달 외워서 100점 맞을 게 뻔한데 내가 왜 빌려주냐? 어 그건 그런데. 아 몇 등 합니까? 몇 등입니까? 5등이요. 5등이요? 몇 등입니까? 3등이요. 어디 반했어요? 전교했어요? 그럼요. 과. 과에서 3등이요? 저희 과별로예요 과 몇 명이에요? 150명이요 150명 중에서? 160명? 예? 예? 느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야 영광이에요 저 3등, 5등 이렇게 하시는 사람 처음 만나봤어요 반가워요 몇 등이라고요? 5등 5등이요? 네. 반가워요 박수예요 만나봤어요? 저는 뒤에서 5등이었어요 너 그렇게 공부 잘하시는 분이 나한테 그럼 새벽에 전화는 왜 하셨어요? 이야 이제 친구 아니라 이거죠? 에이. 존댓말로 갑니다 너 나랑 친구 아니라며 그리고 내가 너보다 공부 못하는데 나한테 왜 전화했는데? 야 너 맨날 한 달 전부터 시험 공부하는데 난 맨날 놀다가 시험 전날에만 공부했는데 어? 그래서 그냥 격려차 전화해준 거니까 착각하지 마 제발
진짜 재석아, 너 진짜 재석이 많아. 너 얼굴도 생긴 것도 재석이 생긴 애가 말도 참 예쁘게 한다. 너 그리고 내가 짜증나서 그냥 확 끊어버리니까 30분 간격으로 나한테 전화한 거 기억나지? 너 나 좋아하냐? 야,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나도 눈 있어. 네가 널 왜 좋아해 내가. 너 어디 아파? 병원 갈래? 앰뷸런스 불러줄까? 아니야, 병원은 너 나가. 너 얼굴 창백하다. 빨리 가라 병원. 창백한 게 아니고 하얀 거거든? 네가 얼굴이 하얗다고 생각하냐? 네 얼굴이 피부가 아, 좋다고 생각해? 네 피부가 좋아. 네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네. 어? 어? 아니? 아니? 시험 전날 혼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아요. 왜 새벽 3시에 전화요? 아니, 진짜... 문자 왜 보내요? 아니 물어보려고 그런 거였어. 너 쓸데없는 말 훨씬 더 많이 했거든. 아니, 쓸데없는 말. 내가 뭐? 무슨 쓸데없는 말? 너 뭐 입고 있어? 뭐 이런 거? 너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 내가 중간고사 때 다 해서 10개 틀렸다 그랬더니 네 그거 시험 1학년 때 다 합쳐서 틀린 것보다 내가 많이 틀렸다고 계속 놀렸잖아. 야,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잖아. 중간고사 다 합쳐서 몇 개 틀렸어요? 이번에 좀 많이 틀렸어. 몇 개 틀렸어요? 9개인가 10개인가? 아, 오케이. 10개 틀렸으면 많이 틀린 거군요. 야, 이분 개그 콘서트 섭외 들어오겠는데요. 혀만 이쪽으로 내면? 나 9개 틀렸어. 이거 잘하면 섭외 들어오시겠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내 점수를 내봐는 게 죄야? 야, 우리나라 언제부터 공부장에 죄가 됐냐? 됐죠? 이걸 가지고 도대체 왜 싸우는 겁니까, 도대체가? 정확한 지적입니다. 시험 때만 괜히 친한 척해서 야, 너 몇 점 받았냐? 몇 개 틀렸냐? 이러고 어. 그러잖아. 야, 그래서 뭐 인사 좀 해달라는 거야, 지금? 내 인사 받고 싶냐? 앞으로 인사해줘? 진짜. 너도 시험 끝나면 나한테 몇 점만 물어보잖아. 그 네가 물어보니까 내가 물어본다고 말했잖아. 자, 우리 학생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어떤 한 학생은 흥부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야! 난 네 둘이 합친 거야! 35등. 저 청기 학생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앞으로 시험 기간에는 아는 척하고 그런 거 말고 하려면 계속 처음부터 하던가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마. 알았어. 자,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자 그 말이에요. 사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선의 경쟁을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만나자. 아~ 보면 모르냐? 여자잖아. 아니 근데 무슨 여자가 그렇게 거침이 없어. 내가 뭐? 야, 너 내 찌찌에 무슨 원수졌냐? 왜 나만 봤다 하면 찌찌뽕인데. 찌찌뽕인데. 내 찌찌가 언제 너한테 시비라도 걸었어? 그냥 손이 가는 걸 어떡해. 지금도 가잖아. 어? 한번도 안 해봤어요? 찌찌뽕! 이거 얼마나 세게 집었는지 여기가 500원짜리 정전만하게 부었어. 야! 500원짜리 정전만하게 부었어. 야, 500원짜리 네가 대봤어? 네 대봤냐고. 야, 이게 어떻게 500원짜리로 돼? 어? 저기 어? 죄송한데 왜 여자 교복을 입으셨어요? 뿐만이 아니야. 너 18 총각에 엉덩이에 순결을 잃은 걸 어떡할 건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날 아침이었어. 어? 나 화장실에 딱 와서 아침에 거사를 치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앞방부터 화장실 문이 쾅쾅 열리기 시작하더라? 무슨 소리인지 알지? 뭔 소린데? 네가 발로 물 차는 소리였어. 남자 화장실에? 도대체 너... 아니니까요. 내가 일부러 들어갔냐? 나쁜 짓 하는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선도 입장으로 들어가서 문을 연 것뿐이거든? 사람이 있는 칸은 열지 말았어야지. 그게 네가 있는 줄 내가 몰랐으니까 들어갔지.
몰라? 왜 몰라? 내가 일부러 헛기침까지 하고 했잖아. 하고 했잖아. 안 들렸는데? 안 들렸는데? 그게 안 들려? 귀가 먹었냐? 귀 먹었다 그래. 귀 덮였다 이 자식아. 좀 세게 때려. 힘껏 이런데 좀 세게. 아니 이거라도 힘껏 좀 때려. 아니 그게 안 돼요 힘껏이. 아 어쨌든 네가 문 열고 내 엉덩이 봤잖아. 그러니까 사과해. 나도 못 볼 거 보고 눈 베렸거든요. 네가 사과를 해야지 내가 왜 사과를 해. 근데 이렇게 문을 차고 들어가면 그게 네. 각도가 뒤돌지 않으면 엉덩이를 볼 수가 없잖아요. 문을 찼는데요. 네. 얘가 다리 한 짝을 피한 거죠. 이렇게 피한 거죠. 아 이렇게 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있다가 네, 이제 오늘로가 찼어요. 차고 들어왔어요. 아이쿠 이렇게 된 거죠. 아이쿠 아, 저희 학교 화장실은 옆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어이구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아, 화장실 문이 고장 났으면 잡고 싸든가. 야 장난하냐? 야 아니 응가 싸느라 줄 힘도 없는데 거기 잡고 쌀 힘이 어딨어? 나눠줄 힘이 어딨냐고.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식사 시간에 보통 잡으면 힘이 더 잘 들어가거든요. 이제 한 번은 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내가 뭘 했는데? 내가 학생회장인 거 알아 몰라? 너 학생회장이냐? 대충 어떻게 학생회장이 됐는지는 짐작이 가요. 네네. 어떻게 학생회장이 됐는지 짐작이 가죠. 화장실 안에 학생들이 쭉 있어요. 문을 차고 들어가는 거죠. 나 찍어라. 나 찍어라. 그럼 애들이 좀 다 알았어. 그렇게 해서 다 찍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나 잘릴 뻔한 건 아니야? 아니 모르겠는데. 네 머리 두발 검사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 기억나. 그때 너 이름 적힌 것도 기억하니? 어 적혔어. 너 그 내가 뭐라 그랬어? 그 지워지면서 별이야 나 학생 회장이니까 이거 지워준 거 애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 했어 안 했어? 했던 거 같네. 했지? 그래 했지 했지? 근데 어떻게 했냐? 머리 또 봐줬다고 좋다고 애들한테 뛰어가가지고 야 김혜대인가 봐줬어 야 니도 가서 봐달라 그래 이랬지? 그래서 결국엔 선수, 기체, 용수 다 왔어. 그리고 너 때문에 얼마나 곤란했는지 알아? 어? 저기 또 속 없는 남학생들 몇 명 있어요. 선수, 기체, 용수 그러니까 나예요 나. 근데 별이 입장에서는 또 네네네. 우정을 자랑하고 싶어서 딴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렇죠 날 봐줬다 그렇죠 이만큼 날 사랑한다 뭐 이런 시끄러워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걔네는 봐주지 말지 그랬냐? 너 때문에 그랬잖아. 네가 약속을 했으면 서로 지키든가. 이것사 이기 이것사 이기 이기 유베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왜 불러내셨습니까? 아니 따지려고 불렀는데 왜 네가 따져? 이상하네요. 자 우리 별이야는 솔직히 얘기하세요. 별이 군인. 하도 헷갈려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 잘 아우 이런 실수 하면 안 되는데 자 별이 양 에덴 군한테 하고 아 우리 먼저 불러 나왔으니까 에덴 양이 별이 군한테 그 사건은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다. 네가 있는 줄 몰랐다. 한마디 딱 해주세요. 본의 아니었다. 거기에 네가 있는 줄 몰랐다. 미안하다. 굉장히 사나이답게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문서적인 외교적인 사과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 나도. 친구들한테 이름 지어졌다고 자랑하고 다닌 거 잘못했어. 그 반면에 굉장히 진심과 두려움이 들어있는 사과. 아. 찌찌뽕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저쪽에 지금 친구들이 들었어요. 별이의 찌찌를 돌려내. 나는 근데 머리에 가려서 별이의 찌찌를 도려내라고 써있는 줄 알았어. 아 진짜로 나 깜짝 놀랐어. 제가 동학생 이름을 듣고 딱 생각해봤어요. 평생 갈 우정이에요. 에덴에 별이 안 떠 있으면 아름다울 일이 없고 그리고
별이 없는 애든 동산 거기 또 살면 뭐 하겠습니까? 두 학생 우정 영원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